네, 안녕하세요. 버버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은 또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가볍다고 하면은 가벼운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로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상을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는 저도 이제 뭐 쉬고 있지만은 사실 뭐 쉬는 게 같지는 않죠. 아이들과 또 이렇게 놀고 또 이제 부모님도 만나러 다녀야 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추석 연휴 때는 또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추석 시기 때, 지금 현재 이제 9월달하고 또 10월달 정도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겨울에는 보통 이제 취업 시기가 조금 이렇게 꽁꽁 묶어져 있는 시기인 것이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은 그런 취업들의 기회들이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신입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분들이요. 또 제가 가르치고 있던 SK 실더스 루키 과정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것들,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또 이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만난 결과는 나중에 또 고민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제가 그 질문 받은 것들을 미리 좀 고민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보안 쪽에 특히 이제 모이킹 분야로 진로를 선택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K 실더스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죠. 왜냐면 우선 대기업이잖아. 예, 대기업 계열사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합병되면서 굉장히 큰 대기업으로 됐죠. 엄청난 덩치가 커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연봉이나 아니면 이제 복지나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 저도 지금 인력기 이제 뽑아야 합니다. 이번 달에 이제 뽑아야 하는 것인데 좀 걱정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조차도 저희 회사에 오라고 하면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작은 기업이자 자영업이에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인데, 아마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이 뭐 SK 실더스나 안랩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벽을 굉장히 높은 벽이죠. 높은 벽을 이제 허물면서 거기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뭐 지원도 많이 했더라고요. 들어보면요. 그래서 안랩이나 이제 SK 실더스 쪽에 지원을 했는데, 뭐 이력서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면접까지 가고 이제 기술 면접에서 나름대로 이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떨어졌다. 이걸 뭘더 준비를 해야 하냐? 학력을 더 이제 높여야 하냐? 스펙을 높여야 하냐? 아니면은 어떤 교육을 이제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회를 잡아야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나이를 몇 살로 기준을 제가 삼는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은, 보통 교육을 듣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3살에서 24살.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25살에서 뭐 27살. 더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교육을 듣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좀 다른 답들을 주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더뭐안 뽑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답변들이나 이제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을 먼저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벽이 높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스펙들, 특히 이제 학력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좋은 대학교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좋은 대학교 학군들,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군들을 다녔던 그런 학생들이 뽑기 때문에, 사실 이력서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그 경쟁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좋은 학교, 좋은 학군들, 좋은 학력들, 특히 이제 학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석사,
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석사나 이제 뭐 석박사 통합이나 이런 과정 듣는 신 분들이 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력서에서 많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해놓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면접에서 갔을 때도 이제 기술 면접으로 봤을 때 이제 석사나 석박사를 이제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참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던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과물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준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을 이게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뭐냐면은 얼만큼 더 많은 시간들을 이제 투자를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에서 탈락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고민하는 것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들어야 하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팀원들 프로젝트 같은 거나 개인 프로젝트를 할 시간들을 만들어서 이제 스펙을 늘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펙인 것이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결과물들, 관련된 부분들이죠.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의해킹에 어떤 공부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면접자들한테 보여주는 그 결과물.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SK 실더스 루키 과정이든 아니면 제가 이제까지 뭐 SK, 이렇게 K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그 운영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취업이 거의 목적이잖아요. 취업이 100% 거의 목적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군데를 계속적으로 듣는 분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K 실더 그 아니 SK 실더스 루키 과정 그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근데 K실드 주니어를 들었다가 이제 뭐 이렇게 SK 실더스로 갔다가 또 이제 BOB로 갔다가 계속적으로 뭔가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신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일찍 준비했다면 그런 과정들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교육 과정을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무료 과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개월에서 많게는 이제 1년 정도 소요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은 괜찮은데, 또 거기에서 이전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게 이전에 자기가 이제 면접에서나 아니면 기술 면접에서 탈락했던 그 경험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잘 분명히 그 회사하고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탈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가야 할 것인데, 똑같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맞게, 그 강사님에 맞게, 거기에 맞게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이제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프로그램들을 듣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과정들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강사님들도 그쪽 분야에서는 잘 가르치신 분들이 구성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하고 잘 방향만 잘 잡으셨다면은, 분명히 그 프로젝트를 잘 완성을 해나가면서 참여만 잘 했으면은, 충분히 이제, 신입으로서는 충분히 다 갖춰질 것은 갖춰진 것이거든요. 근데 나머지의 그 기술 빼고 나머지들은 뭐냐? 이제 뭐 발표 능력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글 쓰는 것,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측면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실 이제 스피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생각보다 스피치 능력들을 많이 보는 곳이 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희는 이제 강사까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술적인 것들은 분명히 다 채워진 거예요. 다 채워진 것인데, 그 외의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좀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수료생들을 우선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요. 근데 사실 그 과정들을 듣는다고 해서 100% 취업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는데 100% 취업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K 실더스 과정들을 또 이제 프로그램들을 참여했다고 해서 SK 실더스에 다, 그에 우선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죠. 이게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몇 프로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선적으로 채용들을 기회를 주긴 주지만은, 그 나머지 이제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회사로
또 자기가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같이 협력을 했던 그 업체 쪽에다가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KT 계열사로도 취업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다른 작은 기업들로 뭐 취업을 된다거나 병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예, 그런 쪽으로 또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교육 중간에 또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취업이 돼서요. 그러니까 100% 취업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믿고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얘 때문이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선 채용하는 기회들은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시간들이 분명히 소요가 된다. 그 교육 프로그램도 예, 프로젝트도 다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만을 만약 유의한다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혼자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기업만을 유의한다면은 내가 SK 실더스라고 하는 곳에 내가 취업하고 싶어요. 한 사례로요. 그랬을 때는 그거를 또 다시 들으라고 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뭐 이쪽 기업에서 분명히 신입이나 그런 것도 우선 채용한다는데 자기는 이제 불안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분명히 다시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시기, 내가 정말로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이때 했던 이 떨어졌던 이 탈락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주위에 좀 이렇게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가 그 부분만 잘 준비를 하시면은 또 좋은 예, 기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처음부터 준비를 한다면은 그 정도 벽은 그다음에 그 정도 시간들은 예, 참고 견디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제가 지금 대기업 쪽으로 준비를 한다? 막 신입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학생 입장에서 더 한다고 한다면 저도 예, 합격할 자신은 없어요. 왜 그런 너무 많아. 앞에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뭐 적성 능력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군대 갈때 인성 검사만 이제 했잖아요. 군대 그 훈련소에서요. 그거고 적성 검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요. 예, 제가 살면서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봤는데 학생들이 이제 예, 교육생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봤는데 대체 이게 뭘 원하는 건지 왜 내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했던 요것들을 수학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왜 내가 지금 또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진정? 예, 이런 것 정도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합격할 자신이 없어요. 합격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토익 영어 공부도 이제 뭐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자격증 공부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할게 너무 많은 거죠. 기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그 순서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능력이에요. 예, 자격증이고 그거는 뭐 후에 또 따연 되는 것이고 우선은 기술 능력을 키워놓고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요것들을 그래 내가 뭐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벌리고 다른 이제 그러면은 작은 기업이나 그런 것들로 예, 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정보들이 많지는 않죠. 모이킹과 관련된 작은 기업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뭐 비옵이나 그런 협업 업체들 보고 저희 주위의 대표님들 보시면은 뭐 작은 저희 회사하고 비교했을 땐 작은 기업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전체적인 예, 뭐 컨설팅 지정 업체나 그런 50명, 100명 있는 업체가 아니고 이제 뭐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입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라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왜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져올 수 없냐? 물론 이제 기업들도 잘못된 건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라도 잘 만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라도 만들어 줘야 할거 아니에요.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뽑는다. 뭐 이런 공지들이 나오면 좋은데 사실 공지를 많이 하셨어요. 대표님들 많이 하고 사람임이나 그런 데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작은 모이에킹 컨설턴트나 그런 데 있는데 사실 학생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네요. 신입하는 분들이 이 작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도 뭐 없다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원자도 많지 않다. 추천을 하더라도 바로 요 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꼭요 분들이 아니고 이게 대기업이나 금융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융권에 맞춰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연봉이 높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가더라도 높은 편인데, 그쵸.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만 너무 기준을 찾다 보니까 작은 기업에다가 지원을 할 때도, 만약 금융권 쪽에서 뭐 연봉이 기본적으로 뭐한 4천만 원 정도나 그 이상, 뭐 4천만 원, 뭐 복지까지 하면 더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은 작은 기업한테 나뭐 신입 연봉을 4천만 원 줘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쪽 기업에서는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장에서 맞춰줄 수 없는 문제예요. 절대로 맞춰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왜 그냐? 예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했죠. 저희들이 받는 돈, 기업에서 받는 돈에서 남는 돈을 비율적으로 봐서 이제 연봉으로 책정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권이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왜 그냐? 주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모의액 컨설턴트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돈을 벌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을 선호를 하게 된 거죠. 복지나 그런 것들을 따져서 가져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 공채 공지들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뭐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보통 이제 상반기,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기업 쪽에서는 신입들 많이 뽑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 이제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벽이 높죠. 이게 신입들을 뭐한 5명 정도 뽑는다면 지원자가 막 200명, 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벽들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어차피 전반기, 후반기 지나면 또 내년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시간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작은 기업을 갔다가 나중에 대기업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받아가지고 기회를 노릴 것이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안하죠. 불안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지를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내립니다. 내려가요. 포기를 하는 거죠.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집을 해야 하는데, 구인을 한명또 이제 채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채용할까? 어떻게 해야 혹하게 넘어올까라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추천을 그래서 통해서 많이 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한다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고 해서 추천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대기업 계열사들 쭉 보면은 분명히 공채를 하긴 하지만은 주위에다가 이제 추천을 받으면은 나중에 이제 면접이나 그런 거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긴 써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은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추천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은 기업에서는 보통 이제 추천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 준비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 모이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 투입할 정도로 준비를 했어. 웹패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 같은 경우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취업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까지 준비했다고 느껴지면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회, 또 빠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빠르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다음 날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업무를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빨랐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A3 시큐리티 다닐 때 추천을 통해 가지고 됐는데, 면접 보고 그 오전에 봤는데 오후에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3일 뒤인가 나오라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취업이 하고 싶어, 모이킹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결정들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 실무들을 어느 정도 쌓으면서 나중에 뭐 3년차가 됐던, 5년차가 됐던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이직들을 좀 기회들을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다 그러지 이러지는 않지, 뭐 이렇게 다 하라고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요 방법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대표자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뭐더 좋은 기업으로 간다고 하면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뭐 좋은 조건이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더 이제 지원을 했겠죠. 사실 제가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분명히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때는 더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인가도 어떤 한 기업 그 모이킹 쪽에 신입 뽑냐고, 거기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 그 팀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신입 뽑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안 뽑는데,
왜 그냐면은 신입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대기업 쪽으로 신입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자신들이 이제 그 일을 시키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교육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팀장님들도 굉장히 많은 신경들을 썼을 것인데 아 2년이나 3년 뒤에 갔더니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대기업에 있는 사람 대기업에 이렇게 모이킹 쪽으로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빨리 나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알고 있지만은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신입을 뽑지 않을 거다. 예, 근데 주위에 경력자가 있으면은 추천 좀 해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예, 어떤 고민을 하겠죠. 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기업 쪽에서는 신입 뽑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더 좋은 사람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사람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지만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은 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작은 뭐 이렇게 연봉도 굉장히 낮게 측정되고 복지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예, 프리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연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롭게 이게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지가 않잖아. 내가 투잡을 한다고 해서 쓰리잡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허용해주지 않거든요. 웬만큼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근데 뭐 저희 회사만 기준으로 봐더라도 예, 다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개인적으로 버건팅 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는 기업들은 많이 없다. 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이킹만 예,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이렇게 뭐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분들 질문 같은 경우에 유튜브나 아니면은 제가 드리는 아래 지금 현재 드리는 그런 링크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 경험들 바탕으로 예,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